아, 가수였지. 아. 90년대 후반 걸그룹 폭스로 데뷔. 이어 국제방송 리포터로 활약한 홍래나. 안녕하세요. 골든타임의 홍래나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아니야.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나연 씨, 인터뷰할 배우가 30분 정도 늦는데 미안한데 좀 더 기다려야겠다. 괜찮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있고 좋은데요, 뭘. 안녕하세요. 골든타임의 홍래나입니다. 30분, 1시간.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리포터 생활. 그렇죠. 장시간 앉아있던 탓에 몸이 천근 만근. 오래 앉아있는 게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녀의 지론, 패션의 완성은 신발. 뭘 신을까? 그녀의 또 다른 패션 아이템, 페디큐어가 돋보이는 신발로 선택. 오늘 페디큐어 했으니까 발톱이 보여야겠지? 푹신푹신한데? 이걸로 신어야겠다. 푹신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데요? 좋아 보이는데? 힐보다 낫잖아. 왜 저거 잘 저래? 아! 발목 접질림 발생. 아니, 옆으로 잘 미끄러져요. 종갓집 며느리이자 큰 살림 탓에 이 정도의 창복이는 기본. 많이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무겁지? 많이 샀는데. 많이 샀는데? 아. 손가락을 덜덜 떠는 그녀. 아프지. 무거운 짐을 든 이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가락 저림 증세. 이 중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은? 관절염. 저거 슬리퍼 같습니다. 슬리퍼. 예,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슬리퍼를 이제 신고 다니는데 약간의 젖은 이렇게 물이 튀었다든지 그러면 네네. 발이 저기 휙 돌아가고. 돌아가죠. 근데 저거 슬리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장바구니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네. 어, 저는 장바구니 많이 드는 게 그건 아니에요. 문제인 것 같아요. 둘이 싸워보세요. 그건 굉장히 운동에 굉장히 좋아요. 아니,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보통 손가락 근육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장바구니 무거운 거를 이 손가락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좀 심각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이 부담이 많이 가는 장시간 앉아 있는 거. 왜냐면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무릎이 굉장히 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나 뭐 차 이렇게 지방 내려갈 때 한 뭐 4시간, 5시간 네. 앉아 있잖아요. 일어날 때 진짜 약간 무릎이 굳었나 싶을 정도로 우와 하고 필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자, 과연 이 중 정답은요? 정답 공개합니다. 아, 어머. 전부 다 정답입니다.